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네, 현대차가 26일 2018 파리 모터쇼에서 선보일 i30 패스트백 N의 모습을 온라인상에 선 공개했습니다. i30 패스트백 N은 유럽에서 선보이는 현대차의 두 번째 고성능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인 i30 N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에 힘입어 이 i30 패스트백 N의 판매도 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대차 유럽법인 부사장은 i30 패스트백 N은 현대차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디자인은 기존 i30 패스트백에 스포티한 파츠를 더해 보다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양새를 구현했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처리된 앞뒤 범퍼와 검은색 리어 스포일러가 눈길을 끌고요. 실내는 N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는가 하면 외관과 마찬가지로 붉은색을 곳곳에 포인트로 줬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450리터고요. 2열을 모두 접으면 1351리터까지 확장됩니다. 엔진은 2.0L 가솔린 터보 차저가 담당을 하고요. 최고 출력 250마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퍼포먼스 패키지를 추가할 경우 출력은 275마력으로 상승하죠. 기존 i30N과 똑같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일반 버전, 노멀 버전이 6.4초고요. 퍼포먼스 패키지가 추가된 모델의 경우에는 6.1초로 단축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에서 제한이 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트 그리고 N 커스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섹시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고성능에 실용성을 녹여낸 덕에 유럽에서 인기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하고요. 국내 출시가 안 된다는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앞으로의 현대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모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기자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